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29절까지 좀 깁니다만 그래도 다 봐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교독으로 봅니다. 27장 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봅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주인을 들으러 만들어 내게 원하자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저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우시라 소고본보사하고 저주를 받았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서주사여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내게 다시 속지 않았느냐. 그러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온전히 만나게 하셨으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들 이삭에게 가까이 하니 이삭이 만지매 하되 음성은 야곱의 손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라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여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같이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177장을 부르도록 합니다. 예수여 믿
나서 크신 권능 접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앞소서 연약하나 엎드려 사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소서 예수여 충만하게 앞소서 정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앞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충만하게 앞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긍휼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한 시간 우리 안에서 부릴 듯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고 상한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 주의 은혜를 사모케 하시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신령한 말씀들을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증거케 하시고 또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증거되는 그 말씀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한 시간 세상의 잡단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당하게 하시고 굴복당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가는 종들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이 저들 속에서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말씀이 이 시간 힘있게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성경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애착이 가는 그런 그 구절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7장이 야곱이 그 별미를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서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는 이 사건은 어쩌면 기독교 교리를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속에 흔히들 이제 부흥사들이
뭐 별미를 바치면은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그렇게 왜곡이 돼 있는데 이건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육신적으로 득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였죠. 그런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동안 부흥사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별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면 복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땅의 복이겠죠. 그죠? 땅의 복.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좀 착각하는 것이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저주했어요. 그 이 세상 어디에도 기름진 땅은 없어요. 이것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옵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 쫓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 땅이 기름진 땅이 아니고 농사짓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성질은 누가 가장 잘 안다? 그 땅 백성이 잘 알죠. 가나안 땅 백성이 잘 알죠. 흔히 이제 요즘에 그 저 뭡니까 도시에 살던 분들이 귀농을 하잖아요. 시골로 귀농을 하는데 귀농을 하면서 처음에 가가지고서 다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한단 말이죠.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 지역의 토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기후와 과연 여기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잘 될 것인가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걸 알려면은 그 토착권민들한테 배워야죠. 이 땅이 뭐가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틈만 나면 그 가나안 신들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돼서 사는 것은 그 땅의 성질을 알고 그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농사를 잘 짓고 살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큰 씨를 뿌리면 그냥 무조건 농사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서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인간들 입장에서는 그 하늘의 언어를 하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사들이 여러분들 별미 받침 복 받습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과연 그게 성경을 좀 보란 말이고 어떤 복이냐 과연 야곱이 복을 받았냐 말이죠.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머리 디밀어가지고 안수받고 말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세상의 복을 이야기한 적,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전부 하늘의 이야기죠. 왜? 우리가 가야 될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만드실 때 무엇을 만들었다? 이 세상을 뭘로 만들었다? 뭐 할 것으로 만들었다? 멸망할 것을 만들었다 그런다면 그 멸망할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겠냐 말이죠.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들이 자꾸만 뭐 하냐면은 깨어져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뭐냐면은 눈만 뜨면 이 땅의 것을 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인간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또 I can do it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결국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죠.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신앙을 하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용서받게 해주는 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대로 안 살아도 됩니까? 그 이야기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진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이걸 가지고서 곡해를 해가지고서 별미가 두고서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러 가자 이런 소리를 할까 봐서 제가 염려스러워요. 이건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이삭이 이때가 137세인데 137세 이럴 것 같으면 파뜩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이스마엘이 죽었던 나이가 137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형님이 죽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가까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삭은 180까지 살았거든요. 이거 이후에도 한 50년을 더 살았다니까. 근데 이제 이삭은 생각하기를 뭐냐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에게 뭐냐면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하여 장자에게 이제 뭡니까? 쉬운 얘기로 위임식 하는 내용이에요. 위임식. 장자에게 이제. 응? 물론 에서가 장자 맞아요. 그냥 위임식 안 해도 장자에게 그냥 이 가문이 이어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장자를 이제는 뭐 합니까? 이걸 뭐냐? 이삭은 이제 뭐냐? 나는 이제 뒷전으로 빠지고 에서가 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장자권의 축복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위임식이란 말이죠. 쉬운 말로.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이야기한다면 성경에서는 눈이 어둡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이 됐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있다. 이 뜻이란 말이죠.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 뭡니까 그 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뭐냐면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엘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러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 자식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버지가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엘리가 제사장이 돼가지고서 소경이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겼느냐. 법궤를 뭘 어떻게 섬겼어요? 신주단이 섬기듯이 했죠. 그죠? 법궤를 들고서 전쟁통에 나가면은 이길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엔 그 법궤까지 블레셋에 뺏기는 일을 당한단 말이죠. 이게 눈이 어두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삭도 지금 눈이 어두웠어요. 장자권 위임식을 하려면 눈이 전 멀쩡할 때 해야 되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지고서 자기 가문을 이어가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들은 자기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어떤 자를 자기 가문에게 후계자로 세우느냐. 똑똑하고 힘있는 놈을 세운단 말이죠. 이건 모든 이 뭡니까? 인간들은 동일해요. 인간들의 사고는 뭐냐? 항상 내 가문은 영원토록 유지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러려면 이 가문을 유지하려면은 약육강식의 이 논리로 다스려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가문을 지켜내려면은 힘 있고 똑똑한 놈이래야지 비실비실한 놈 그 가문 세워놨다가는 졸지에 가문이 문 닫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인간의 상식으로서 지금 뭐 하느냐 힘있고 잘난 에서를 지금 뭐 하느냐 이 가문을 넘겨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삭의 잘못이 이게 눈 어두운 이삭의 잘못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삭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언약의 가문이라니까요. 언약의 가문. 이삭이 출생 자체가 뭐예요? 없는 데서 있음으로 나온 것이 이삭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의 가문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가문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자체가 곧 뭐냐? 불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 불신앙이. 그러니까 이삭은 뭡니까? 세상의 원리에 따라가지고서 잘난 놈 이제 에서를 가지고서 장자권 이제 축복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누가 가만히 들었느냐 하면은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알다시피 리브가는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어떤 계시를 받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계시를 받는단 말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다시 말해서 이 집의 장자는 누구다? 차자가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차자가 장자가 돼. 그런데 지금 아버지 자기 신랑은 지금 뭐해요? 눈은 침침해가지고 하는 게 어떤 짓을 해요? 세상의 원리대로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가 받은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것을 뒤집는 일을 하는 거예요. 뒤집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응? 어떻게 뒤집느냐? 어떻게 차자를 장자를 만드느냐? 차자를 장자로 꾸며서 만드는 거예요. 장자로 꾸며서. 응?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은 속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오늘 요게 이제 오늘 성경이 저 설교의 핵심인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구약에 일어나는 이 장자권은 신약의 구원권을 상징한단 말이죠. 신약의 구원과 같은 거예요. 그럼 신약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구약의 차자가 장자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 집에서 저 이삭 집에서 일어났던 이 장자권이 바뀌어지는 이 사건은 신약으로 오면은 뭐가 되느냐? 구원권이 되는데, 요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 쉬운 말로 설명을 하면은, 신약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장자, 유대인이라는 이 장자에서 차자, 이방인의 이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고로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은 예표적으로 나타난 그 사건 같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리브가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가 분명히 에서에게 야 네가 좀 별미를 만들어 와가지고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서 엄마는 퍼뜩 생각나는 거예요. 이 집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가문인데 언약의 가문의 장자가 되려면 이 언약의 정신을 가진 자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의 정신. 그럼 그 언약의 정신은 어떤 것이냐? 이 아브람의 그 후손 이 이삭의 집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문을 뭐 한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집안의 장자가 되려면은 이 은혜의 가문을 이어갈 그 장자는 힘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가문을 유지를 해야 돼. 그래야 그 가문에 계속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 저 가문은 세상 방식으로 하면 마땅히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은 저 가문에 지금 누가 간섭하고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리브가는 그걸 안 거예요. 한번 보세요. 리브가가 계시를 태중에 있을 때 차자가 장자를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것으로 이렇게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태어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실제 어떻습니까? 야곱하고 에서를 봤을 때 누가 잘난 자고 누가 못난 자예요? 에서가 잘난 자고 야곱이 못난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문을 세상의 방식대로 이 가문을 유지할 것 같으면은 야곱을 잘난 자로 만들고 에서를 못난 자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아 이게 잘난 저 못난 놈이 장자였고 잘난 놈이 저 차자였으니까 이 잘난 놈을 장자로 만들 것 같으면은 순리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에서는 강한 자로 태어나고 야곱은 유약한 자로 태어났더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약한 자를 가지고서 장자를 만들고자 하는 그 진의가 뭐냐? 아, 결국 이 가문은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가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리브가는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삭이 세상 논리로 가지고서 장자를 만들려고 할 때 리브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서 야곱에게 부릅니다. 야곱아 너네 아버지가 지금 네 형한테 장자권을 넘겨주는 위임식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위임식 하는데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는
아버지는 누구 이삭은 누구 음식을 좋아했냐면은 에서가 잡아놓은 고기들 참 잘 먹었어요. 잘 먹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 듣고서 사냥하러 가가지고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서 염소 떼 중에 좋은 것을 취하여 와가지고서 그 별미를 누가 만드느냐면은 리브가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이삭의 밥상에 요리를 하고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죠. 그러면은 그 이삭의 그 입맛을 가장 누가 잘 알겠어요? 리브가가 잘 알죠.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그 이삭의 그 밥맛 입맛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리브가가 그것을 가지고서 뭐 하냐? 별미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주는 거예요. 요지를 낸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럽니다.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네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그 축복은 형이 받으면 안 되고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시킨 대로 해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소리 그런 거예요. 어머요.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데 대본에 아버지가 알아보는데 그 아버지 쏟겠어요? 응? 괜히 그래 들어갔다가 괜히 저주 받을까 겁납니다. 그러니까 나 안 할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브가 그러는 거예요. 얘 아들아. 그 저주는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럼 보세요.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든 것을 누가 주도를 했느냐? 리브가가 주도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서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서 에서가 입던 그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러고 그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에서 이름으로 나가라. 에서 이름으로. 응?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뭐 하느냐? 야곱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이름으로 나가냐? 에서의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왜? 옷도 지금 누구 옷을 입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는 장자를 축복을 하는데 넌 알다시피 차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차자로서는 복을 못 받는다. 축복을 못 받는다. 장자로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네가 어떻게 장자가 되느냐.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란 말이지. 장자의 옷을 입고. 그러면 야곱은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장자로 나간단 말이죠. 이걸 지금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러냐면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장자라 그래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러 갔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그럽니다. 저 애굽에 갇혀 있는 저 백성들은 내 아들들이고 내 뭐라 그래요? 장자라 그런다면 장자. 그런데 이 장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질 때에 이스라엘에게는 뭐를 뒤집어 씌웁니까? 어린 양의 피를 치우고서 그 장자들을 살려내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장자는 뭐냐? 이스라엘이 장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아나셋? 지금 이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래 장자는 예수님이 장자예요. 예수님이 장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 만드는 일을 하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장자의 옷을 입혀서 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얘기는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신약에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뭘 했다고 해요? 옷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이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것이 되어버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로 뭐 하는 것이다? 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원하게 한 것은 그것은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맏아들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맏아들. 맏아들이 뭐예요? 장자죠.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장자 만드는 일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장자 만드느냐? 진짜 하나님의 장자의 옷을 입혀서, 장자의 옷을 입혀서 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장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장자인데, 그럼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몽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뭐가 되느냐?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갈 것 같으면 하늘나라의 모든 장자들의 모이는 뭐가 있다 그래요? 총회가 있다 그런단 말이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장자들의 총회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하늘나라는 누가 가느냐? 장자들만 가는 거예요. 장자들만. 지금 이해돼요? 그럼 그 장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장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장자지요. 장자의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장자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장자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장자가 된 자들이에요. 이해되죠? 장자라는 개념은 뭐냐? 아버지의 유업을 뭐 하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유업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유업으로 받느냐? 장자가 받는다니까. 그럼 그 장자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진짜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야. 옷을 입은 사람.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리브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리브가가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언약을 사자가 장자되는 이 언약은 누가 받았느냐? 리브가가 받았단 말이야. 리브가가. 그래서 리브가가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리브가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걸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의 입장일 것 같으면 아버지 입장이잖아요. 그럼 리브가는 누구 입장에서느냐? 리브가는 엄마잖아요. 엄마 입장인데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리브가는 누구 입장이 되느냐? 예수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코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코디를 다 해준다니까. 그래서 코디를 다 해줘가지고서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받을 저주는 누가 받겠다? 리브가가 대신 받겠다 그러죠.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저주는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곱과 같은 저희들, 이 얍삽한 우리, 우리가 야곱이라니까. 우리가 얍삽하단 말이죠. 생긴 것 자체가 얍삽하게 생겼다 우리가. 우리가 아주 얍삽한 놈들이라니까. 아주 약탈자란 말이죠. 요런 얍삽한 놈을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장자를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서 뭐 하느냐?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리브가를 이야기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리브가를 성령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게 그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뭐냐면 복합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리브가가 뭡니까? 별미를 만들어가지고서 그 별미를 앞세우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별미는 곧 뭡니까?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수의 피죠.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이건 한번 보고 가셔야 되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5절부터. 5절하고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얘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요. 아버지는 황소를 받고 저 염소를 받고 그 재물 받는 게 짐승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기뻐하는 별미는 뭐냐? 나 아닙니까? 나. 한 몸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뭐로 왔다? 별미로 왔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뭐이다?
제사와 진짜 제사의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구약의 율법 아래서 드려지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모든 제사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림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실제 딱 오니까 지금까지 드려지는 그 그림자적인 것들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체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뭐 합니까? 벗어주지요. 옷을 벗어주지요. 근데 그 옷을 벗은 사람, 그 옷을 벗었는데 이 옷을 누가 나누어 간다냐 하면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간다니까,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는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 옷을 누가 입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들이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선택된 자가 누구냐? 리브가의 뱃속에 있던 차자와 같은 자란 말이에요. 차자와 같은 자. 야곱과 같이 차자와 같은 자란 말이죠. 이 땅에 분깃이 없고 힘이 없고 유약하게 이를 데 없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자가 누가 먹느냐? 그 분깃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아서 입는 그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강한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 하느냐? 연약한 자로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 연약함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성. 잘난 자가 하면은 그 잘난 자가 한 일로 드러나지만은 못난 자가 했을 때는 그 일이 누구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드러난다니까요. 기독교 역사는 잘난 자로 세워져 오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도 개판 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난 놈들이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대형교회가 전부 개판 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것을 계속해서 죄로 고발당하는 거예요. 저건 아니라고. 그럼 저 사람들이 힘의 논리로 인해가지고 누가 구박을 받느냐? 누가 업신여기 당하느냐? 없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고, 약한 사람이라면, 약한 사람. 그래서 교인들도 이 사고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뭐 하느냐? 네 교회 교인 몇 명이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 결국 뭡니까? 교인들 숫자가 몇 명이라 묻는다는 얘기는 덩치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수의 논리로. 수가 작으면 끼워주지도 않아요. 수가 많으면 끼워주고. 이 옆에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우정교회잖아요. 우정교회. 우정교회가 옛날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우정교회에 있던 그 교인들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우정교회에서 전도사를 파송해가지고 정나공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거 이단인지 아닌지 감별하라고 감별사를 보냈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거든. 당신이 들어보니까 내 설교가 뭐가 틀렸어 이러니까, 아니요 안 틀렸는데 그럼 당신 당회장한테 가서 무슨 이야기 할 거요? 그런 사람이, 그게 그 사람이 그 김기동 씨 쫓아가면서 이초석이 부르고 이렇게 귀신론 하던 교회였단 말이죠. 다 이단으로 했어요. 근데 교회가 커져가지고서 돈이 많으니까 합동측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지금 대한예수교 거룩한 합동측이라니까.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조그마한 교회는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줘요. 왜 그러세요? 이게 세상의 가치란 말이죠. 물질의 가치. 인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가 크면 무조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면은. 작으면은 이단이죠, 이단. 이게 왜 이걸,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느냐 하면은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전부 이삿같이 가고자 있는 거예요, 이게. 리브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했다? 리브가에게 임하는 거예요,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식을 키우면서 늘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짓을 하니까 리브가 거기서 뭐 하냐?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그것은 뭐 하냐?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한다. 근데 보세요. 중요한 얘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분명히 이삭이 야곱인 줄 알아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의 손이다. 이 얘기는 야곱인 줄 알았다, 몰랐다? 알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은
죽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음성이에요, 음성. 사람 목소리는 안 변한다니까. 얼굴은 뜯어고쳐 성령할 수 있어도, 물론 뭐 요즘은 보이스도 성령한다 그래요. 이렇게 성령한다 그러지만, 몸성은, 이 음성은 안 변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그 이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의 음성, 아니 지금 이 야곱이 지금 77세 때예요. 지금 지금 이 축복받을 때가. 그럼 77년을 키웠는데 야곱의 음성인지 에서의 음성인지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야곱이 지금 무엇을 입고 왔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야, 매끈매끈한 그 야곱의 모든 뭡니까? 이 손들을, 이 부분들을 뭘로 가렸어요? 염소 털로 가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매끈매끈한 야곱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누구로 나온 거예요? 에서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알면서도 뭐 하느냐? 축복을 한 거예요. 이삭은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누구를 축복했느냐?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축복했어요? 에서를 축복했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을 했다니까.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실제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야곱이 받았다니까. 야곱이. 그럼 이것을 신약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우리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을 줍니까? 예수 이름으로 복을 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우리는 꼬라지가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리브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했냐? 코디를 해줬단 말이죠. 누구 옷을 입혀줬어요? 당신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죠. 당신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그러고, 그래 나서,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야, 정나거니, 넌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큰아들? 예수로서이다 나가라 그러는 거지. 예수로서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전부 그 이마에 이름이, 누구 이름이 써져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써져 있죠. 그럼 그 14만 4천 명은 전부 누구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럼 신앙은 뭐냐? 내 꼬라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꼬라지로 나간다? 예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산다 그러나, 믿음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야곱이 털이 많이 나고, 야곱도 에서같이 멋있었을 것 같으면 에서의 옷을 꾸미고 자시고 할 게 있다 없다? 집으로 나갔겠죠. 그죠? 당당하게 나갔겠죠. 근데 야곱은 뭐냐? 에서와 같은 그런 털도 없고, 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 못해. 그게 야곱에게 복이라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못났기 때문에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게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잘났으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워낙 뭐 하기 때문에?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끝마였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을 봅시다. 자, 1절 봅시다. 1장. 아, 2장 맞습니다. 2장을 봅시다. 6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게 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을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 뭡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유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름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이야기를 무슨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십자가 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십자가 도가 어떻게 발생이 됐느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 동원을 해가지고서 발생된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 그 이 세상의 지혜가 이삭식으로 했을 것 같으면은 이삭이 장자를 세우는데 그 장자가 세상적으로 힘있고 강한 자를 이삭은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말할 것 같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하고 힘있는 분으로 만약에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족 출신으로 해서 왔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다시피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단 말이죠. 시골에서 뭐합니까? 목수 노릇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것이 무슨 메시아겠냐 해가지고 업신여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였단 말이죠. 이 이런 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랬느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비밀을 모른다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관은 물량적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 물량적 가치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할 것 같으면은 절대 하나님의 일은 평가할 수 없다. 어떤 만들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잘난 자를 통해가지고 하나님 쓰지를 않는다니까. 이 모든 것들 뭐냐?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알려주시기 위해 가지고서 이런 비밀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뭐 하냐면, 특징이 뭐냐면은 세상의 값치, 세상의 안목으로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않는다니까. 제가 여기 교회에 있을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뭘 받느냐 하면 전화를 받아요. 요즘에 참 전화 참 많이 옵니다. 전화를 많이 받는데 전화를 해가지고서 대뜸 묻는 것이 뭐냐면 몇 명 모여가 거의가 물어요. 이거는 10명이면 10명 다 거의가 묻는다니까. 대중에 어떤 사람 안 묻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화할 것 같으면 모양께 크겠네요. 많이 모이겠네요. 이런다니까. 그러면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뭐 한다? 그 뒤에 들리는 그 말소리가 실망하는 소리가 뭐 보이는 거예요. 실망하는 것이. 아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안 모여요? 이런다니까. 복음을 전하니 안 모이죠. 내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니까. 그게 곧 뭐냐면은 복음 하면서도 가치관이 아직까지 무슨 가치관이 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있는 거예요. 그걸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이 모이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 만약에 크면은 올 사람 많이 있어요. 크면은 왜 큰데 와가지고 뭔가 한 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작으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크면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내가 그러거든요. 지금 와라. 지금 작으니까 와서 좀 해줘라. 아니 크면 오겠다. 이거 뭐냐? 밥상 다 차려놓으면 뭐 한다? 숟가락 얹겠다는 거예요. 그런 심보들이는 게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게 곧 뭐냐? 이삭과 같은 사고란 말이죠. 이삭과 같은 사고. 잘난 놈, 강한 놈을 예? 뭐 가문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장자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영영 부흥이 안 될 거예요. 참 고약하다. 응? 사람은 보세요. 교회가 크면 어중이 뚜중이 다 옵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다 모인다니까. 작을 때 뭐냐? 복음의 가치가 아닌 사람은 안 오는 거예요. 오로지 복음 아니면은 그 관심사가 응? 작은데 왜 가요? 여러분들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복음 때문에 왔잖아요. 그게 정체성이라니까. 그 사람 정체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기 안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죠. 판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인가 이런 것들이 자꾸만 고발당해서 깨달아져야 돼요. 나도 보금보금 하면서도 또 여전히 뭐 하냐 세상적인 가치가 우리 속에 잠식이 돼 있다니까 이게. 그걸 거기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한다니까. 돌이키게. 그 일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저 장자권 축복받고 하는 일에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만히 서 있는데 리브가가 처음부터 한번 처음서부터 나중 모든 것까지 누가 개입을 합니까? 리브가가 개입을 하잖아요. 리브가가.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개입을 하니까 야곱은 뭐하냐?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리브가에 의해서. 이게 구원이라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서 아무것도 없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그 구원 얻는 일에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 오롯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뭐냐? 예수님의 의의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니까. 쉬운 예를 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골동품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골동품을. 그럼 그 골동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될 때 골동품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원형에다가 우리가 봤을 때 아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뜯어고칠 것 같으면 그 골동품의 가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그 골동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골동품을 관리를 할까요? 외부에 어떤 것들이 덧칠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겠지요. 외부에 어떤 것들이 덧칠이 안 되도록.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섞이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부터 이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 내 안에서부터. 늘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뭐하냐면 내 모습에 당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무엇이 있을 때 당당해집니까? 내 의가 있을 때 당당해지잖아요. 내 의가 있을 때. 마귀는 그래서 날마다 뭐 하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의의를 쌓는 작업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자꾸만 뭐 하느냐? 긍정해주고 말이죠. 부추겨준다니까. 그 내 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가치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하는 거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로 잡았을 때는 이것이 곧 뭐가 되느냐?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마귀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의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이걸 들고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게 돼야 된다니까. 쉬운 말로 이걸 교회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식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안 내는 사람들은 교회 시끄럽게 하지도 않는다니까.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한 것이 많을수록 뭐냐? 그 많은 것을 뭐가 돼가서 힘을 삼아가지고서 뭐 하느냐? 따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을 때 따진다니까. 교회 열심히 충성 내는 거 좋아요. 좋은데. 단 하나 뭐냐? 그것이 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하게 하는 우리 보고 그 의를 가지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깨뜨려 주지요. 깨뜨려 주신다니까. 그게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런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안 할래가 신앙이 아니고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것이 하면서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으시라니까. 인간은 내 쪽에서 발생된 것은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야 내가 이렇게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지요. 안 하고 나는 모른다. 그건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보는 거죠.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걸 받았어요. 그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받은 것 가지고 야곱도 이 장자권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뭐냐? 자기는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빚진 자로.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야곱이 진짜 성경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야곱이 뭐냐? 자기 형을 뭐로 모시느냐? 주로 모신다니까, 주로. 야곱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건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면서 하는 내용이 너는 만민의 주가 된다 그랬거든. 만민의 주가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만민의 주가 될 것 같으면은 에서가 야곱에게 뭐 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 속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뭐 하더라? 주라 그러더란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기고자 하는 장자는 뭐냐? 섬기는 자로서 남기는 것이 장자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장자는 섬기는 자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그래서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자기가 무능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강한 예서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라니까. 그래서 이삭의 집에서는 강한 예서가 가문을 이어받으면 장자가 될 것 같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뭘 받나? 섬김을 받는단 말이죠. 이 세상의 원리가 뭐예요? 강한 사람이 섬김을 받잖아요. 약한 사람이 섬기고. 아, 비근한 예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 명절 때 되면은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선물을 줍니까? 부하 직원이 부장에게 선물을 합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른다 이거지 지금. 대리가 부장에게 선물을 합니까? 부장이 대리에게 선물을 합니까? 대리가 부장에게 선물을 하죠. 이 땅에서는 시제를 쫓아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은 섬기는 대상이 돼버린다. 섬김을 받는 자라니까. 섬김을 받는 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자가 뭐 하는 것이냐? 섬기는 자라니까. 섬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셔가지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섬기러 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표본이랄까, 표본. 그러면은 그 예수 안에서 장자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겠어요? 섬김 받는 자로 살겠어요? 섬기는 자로 살겠어요? 섬기는 자로 살겠죠. 그렇게 장자의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이 내가 뭡니까?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우러름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뤄갑니까? 우리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내려앉힙니까?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내려앉히겠죠. 이게 신자의 운명이라니까.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섬기러 왔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그게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보세요. 야곱에게 야곱은 뭡니까? 허시탐탐 장자의 축복을 탐냈잖아요. 그래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팥죽을 가지고서 장자권 달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그 뺏은 그런 일들도 했잖아요. 야곱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장자가 되면은 이 집안을 물려받는다 생각을 했는데 정작 야곱이 장자권을 받자 집안을 물려받기는커녕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쫓겨나는 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속에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의 개념을 뭐 하는 식으로 깨뜨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깨뜨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은 뭐냐?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고 나가지고 결국 자기 형을 뭘 하느냐? 주라고 한다니까. 주라니까. 그게 장자의 모습이라니까.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장자를 만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산다? 종으로 산다니까. 종으로. 근데 우리는 본성이 주로 살고 싶어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아, 솔직하게 얘기하시라고. 주로 살고 싶지 종으로 살고 싶지 않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고 싶어하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낮은 자에 앉고 싶어하느냐 말이죠. 섬기는 자가 되고 싶어하느냐 말이죠. 섬김 받고 싶지요. 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원한과 상관없이 집에서 쫓겨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을 하는 거예요. 섬김 받는 위치에 세우지 않고 날마다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뭐하냐 낮춰가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 일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이 야곱이 장자고 축복받았다고 해서 출세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복받는 생각하지 마세요. 돌아온 것은 복이 아니라 뭐로 돌아왔다? 돌이요? 저주로 돌아온다. 저주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장자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집에 건 야곱은 분기 요만큼이라도 물려받아 숟가락 하나 못 분을 받았다니까 자를 쫓겨났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 야곱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지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 그 개념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깨뜨린 일을 하는 거 깨뜨린.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이 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타황객기 생활하면서 그걸 배워야 가는데 그런데 야곱은 거기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장자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를 쳐가면서도 거부가 됐는데 야복강에서 뭐 또 어떻게 하느냐 몽땅 하나님께서 뭐 하냐 거둬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거둬가는 일. 야복강에서 결국 뭐냐 자기가 깨뜨려지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장자가 하나님의 장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뭐하냐 야복강에서 누굴 만나냐 에서를 만나가지고서 뭐하냐 나의 주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그 모습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사셨던 거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달아보세요. 우리가 야곱입니다. 우리는 본래, 저주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근데 그 저주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옷을 지금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 의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의로 나가라? 내 의로 나가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느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뭐 하느냐 너는 너 의로 살지 말고 누구 의로 살아라? 예수의 의로 살아라. 너는 너 옷을 입지 말고. 그리고 신앙은 뭐냐 제가 그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랬어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이 뭐예요? 가죽 옷이라고. 그 가죽 옷이 실체가 신이야 그럼 누구고? 예수님 옷이고. 그럼 우리가 뭐하느냐 끝까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불린 옷을 우리가 입고서 그 대속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올 때마다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늘 뭐하느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린 옷을 입고 주님의 공로 의지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이 여기에 위축될 것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위축되는 것은 결국 뭐냐 자기 가치를 보기 때문에 위축되는 거예요. 자기 잘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못난 것이 있을 때는 위축된다니까. 그것이 불신앙이라니까. 교회에 나올 때는 너 나 모두가 사람의 가치는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오로지 뭐냐 너도 장자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나도 예수의 옷을 입고 그 예수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누구를 찬양해야 되느냐 예수를 찬양하면 돼.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러니까 이 목양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모이실 때에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람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어떻냐 그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빗부림의 의미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좋은 신앙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현란하게 논리적으로 이 복음 잘 이해하지 못해도 돼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죄인 저주받을 그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그 은혜구나. 요거 하나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법칙 딱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과 아들과의 창세전에 맺었던 뭐이다? 은약이라 막 은약.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내가 나가란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삭제되고 오로지 우리가 뱉어내야 될 이름은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이름에게. 그 이름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삭이 그, 그, 저, 에서가, 이, 저, 야곱이 입고 온 그 맏아들의 옷, 그 장자의 옷을 그 옷에 향취를 맡고서, 향취를 맡고서 뭐 하느냐? 복을 주는 거예요. 향취를 맡고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옷의 향취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누구 옷이다? 어떤 옷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옷이란 말이죠. 그 핏뿌림 안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오면서 그래 고무도 당당하게 뭐로 나온다?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정나원에 나오지 말고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그게 담대함이라 그게 믿음이라니까. 여러분들 꼬라지 보지 마시고 내 꼬라지를 보면 우리는 한없이 작아져요. 내 꼬라지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내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누구 옷이다? 예수님의 옷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옷을 입고서 날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시고 이겨내시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옷을 입고서 아버지 앞에 그냥 주눅 들어서 나오지 말고 당당하게 나오시라고. 당당하게 그 당당하게 나오라고 예수의 옷을 입혀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옷 입고 벗지 마시고 그 옷 입고 열심히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사시고 교회 안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사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우신 비밀들을 야곱의 이 장자권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적으로 야곱과 같이 빤질빤질한 놈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놈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흘리신 그 피뿌린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그 옷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굳게 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